자, 김태형 학자님, 그냥 심리 분석만 하세요. 정치 논평 하시지 마시고요. 복지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정말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않는 단편 중에 단편을 가지고 논하는 것 정말 듣기 힘드네요. 가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팩트부터가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죽어도 입원을 찍을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방송이 중립적 입장인 사람에게는 역효과가 납니다. 이번 방송만이 아니라 정치, 이슈, 외교, 대북, 대중 등등등 즉 본인이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논평할 때는 거의 선동 수준이네요. 그냥 매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볼 때 정유라가 어떠하다, 이재명이 어떠하다, 이낙연이 어떠하다. 그냥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낙연이 어떠하다, 정유라가 어떠하다 이런 거를 제일 하기 싫어하시는군요. 오히려. 네. 선생님은 심리를 전혀 모르시네요. 이 어떻게 질문에 좀, 대해서 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사회자분이 제가 정치 논평한 게 싫어가지고 지금 뽑아온 댓글 같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 좋아합니다. 또 이거 이런 정치 논평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댓글 때문에 제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댓글을 이런 식으로 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당신이 저번에 했는데 팩트가 이게 틀렸다. 뭐 요것도 틀렸다. 여기에 대해서 좀 난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건설적 토론이 되잖아요. 네. 근데 너는 그 입 닥치고 이것만 해. 뭐 너는 자질 부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죽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너무 막무가내로 싫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건설적인 그 댓글이나 비판은 아니다. 네. 이 기본 팩트부터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댓글 보면서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실 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이런 팩트들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사실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너 전문가도 아닌데 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전공 분야. 전공 분야가 아닌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논평도 할 수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맨날 하는 게 분이어가지고 네, 전공을 제가 못해가지고 저는 관광학, 학사는 관광학 전공 했어요. 관광학. 네, 저는 일본학과. 네. 네인데요. 아, 진짜? 네, 정치 논평 같은 네. 거는 저는 전공이 아니라서 그럼 어떻게 다 빠져볼까요? 그래서 이분이 불편해 하시는 게 정확하게는 이것도 일종의 분단 트라우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죠. 북한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실을 얘기했을 때 저거는 거짓말인데 뭔 소리야. 아무리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셔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게 내가 듣던 것과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러면 네. 서로 같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심리랑 네. 정치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인기 많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심리 전공인데 정치 분야에 더 뛰어난 사실은 외교 분야에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